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휴가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에는 또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무더운 날씨에 휴가를 잘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오래 들을 일이 없는데 지금 저번 주말에 좀 차를 오래 탈 일이 있어서 라디오를 계속 듣게 됐어요. 근데 라디오가 휴가철 울리면 신나는 노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졸음운전 방지 여름 노래 막 옛날 노래부터 요새 노래까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만 들어도 뭐 떠나고 싶고 한여름 같고 했는데 결국엔 저희는 아침부터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 라디오에서도 졸음운전 방지한다고 신나는 음악만 나오는데 저희 이번 방송도 좀 신나고 밝게 졸음 방지 해야겠죠. 좀 중요하고 뭐 어려운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영화는 지금 한창 또 휴가철이라서 또 영화들이 개봉하고 있고 또 논란도 많은데 군함도 지금 요새 논란이죠. 독과점도 물론이고 뭐 역사 왜곡을 했다 이런 논란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어제는 또 택시운전사가 개봉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엔 군함도 얘기를 하면서 류승환 감독 영화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됐어요. 네. 류승환 감독도 꽤 필모가 많잖아요. 네. 처음에는 좀 장르 영화 감독으로서 좀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많은 평을 받았는데 베를린이 흥행을 하면서 그때 약간 재조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특수한 장르 영화가 아니라 대중 상업 영화를 잘 만든다라고 하면서 좀 알려졌고 또 베테랑 이후에 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촉각을 받았기 때문에 군함도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아졌죠. 근데 베테랑에서도 뭐 어이가 없네 이런 명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류승환 감독의 명대사는 시작은 이 영화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저희가 뽑게 됐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걸린 줄 안다라는 명대사가 있고 또 이걸로 짤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하면서 이렇게 패러디까지 된 나름의 흥행작이고 막 류승환 감독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저 여름은 보지 않았고 세미님과 제이님만 보셨어요. 이 영화 다들 재밌게는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케이블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오늘 이제 방송 때문에 뭐 어제 이 영화를 다시 봤었거든요. 근데 줄거리는 뭐 그냥 이제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 이제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대사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인상적인 좀 장면이나 씬들은 없었던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굉장히 친숙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억이 안 날까? 여기 이제 등장한 아까 그 유순범 씨가 연기한 이제 주향 주프로 우리 이제 양아치 같은 주검사 있잖아요. 그 주검사 이제 대사만 기억이 남고 마지막이 결말이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반전일 것 같으면서 좀 허무한 이제 결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이님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 진짜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 개봉했을 때도 안 보고 막 케이블에 나왔을 때도 안 보고 근데 되게 이런 유의 영화가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검찰, 막 경찰, 정치. 근데 그걸 원조격인 느낌? 이때 이후로 뭔가 그런 네 글자 내부자들 아니면 세 글자 막 공모자들 약간 이런 식의 이름들이 나왔던 게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옛날 약간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옛날 영화로 치면 이게 나중에는 클래식이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당시 나왔을 때 한 270만 정도 들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객을. 이게 그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손익분기점은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당시 이 영화가 막 하반기? 예, 하반기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스코어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좀 이 대사빨인지 모르지만 뭐 의외로 예, 좀 선방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전 이게 전혀 내용도 모르거든요. 줄거리도 일부러 안 읽고 막 이렇게 훑었어요. 근데 그냥 정치 드라마, 검찰 드라마인 건 맞다 이 정도만 알았고 그냥 좀 그냥 네이버에 뜬 줄거리만 봤는데 배우 역할 뭐 등장한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영화의 특이점인가 다른 정치 검찰 드라마랑 이렇게 그냥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유승환 감독 뭐 그 이전에 또 뭐 꾸준히 작품 활동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뭐 베를린 말씀하셨지만 이게 베를린 이전 작품이잖아요. 아마 베를린 이전에 유승환 감독이 감독한 영화 중에 요것도 그나마
뭐 흥행에 성공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필모그래프로 이제 각인된 감독이긴 한데 그렇게 흥행 감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약간 매니아층 있는 그런. 맞아.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정식으로 배웠다기보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영화판에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현장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게다가 유승환 감독과 또 우리 또 유승범 씨 형제가 나오는 이 영화잖아요. 그 이 영화가 어느 정도의 굉장히 좀 감독으로서나 지금 주연 배우로서나 좀 성공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배우 이게 컨셉이 나와서 왜 이 배우가 나오지 생각하다가 류승범 씨가 나온 작품들만 흥행한 느낌? 민거예요. 주목받은 그러나? 느낌? 그러네요. 그때랑만 빼고 그 이전에도 좀 나왔었죠. 같이 작업한 게 좀 있어요. 뭐였나요? 주먹이 운다 거기 최민식 씨랑 류승범 씨라고. 맞다. 아라한 네, 장풍 대작전. 뭐 그리고 그것도. 뭐 죽거나 나쁘거나 뭐 이런 것도 네, 초창기 네, 예, 같이 자기 동생이랑 작업을 해서 묘해요. 영화 가족이잖아요. 자기 아내분도 사모님도 같이 제작사. 이제 예, 제작사 제작을 하시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케미가 잘 맞나 보네요. 가족끼리는. 그 죽거나 나쁘거나 할 때 류승범 씨를 출연시킨 이유도 양아치 역할을 할 배우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며칠은 막 봤는데 없어가지고 맨날 고민하다가 집에서 고개를 돌렸는데 양아치가 옆에 앉아있었다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상이 딱 류승범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양아치 검사로 나오잖아요. 아 그런 느낌을 원하셨구나. 지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베타랑에서도 원래 류승범 캐스팅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거랑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군요. 사실 섭외하기로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격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좀 우리 가족이니까. 맞아. 저는 부당거래 전혀 줄거리를 몰라서 제이님이 부당거래 줄거리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시작은 어린이 토막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는데 경찰이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통령까지 볼 정도로 정치계까지 얽혀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에 가짜 범인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종결하자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투입되는 게 최철기 반장 황정민 씨인데요. 최철기 반장이 최반장이라고 했나?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최철기 씨가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 그냥 검거율이 높은 그거 뭐지? 동네 그거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그냥 순경이요? 순경 출신인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순경인가 뭔가? 그래서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서 맨날 승진을 놓치게 돼가지고 상부에서 이렇게 최철기, 황정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철기는 자신과 부당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있는 해동건설의 건설업자 장석구 씨, 그래서 유해진 씨가 역할을 연기하시는 유해진 씨가 역할하시는 장석구를 시켜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 이동석을 범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동석 씨도 용의자 선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정신지체의 아내와 그리고 그 어린 딸을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막 범죄와 멀리 떨어져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류승범을 내세워서 해동건설을 다시 자기가 뭐라고 해야 돼? 건설업자가 되기 위해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는 와중에 그 유해진 씨는 열심히 그 이동석 씨를 범인으로 이렇게 몰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최철기라는 보험? 일종의 보험을 자기가 가입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하게 되자 이게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경쟁 상대인 그 김 회장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 딱 마침 주검사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들의 스폰 관계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프로 주검사 또 이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아동 토막 살인 사건이 배정이 주검사한테 가면서 이 최철기와 장석구의 연관성을 증거를 가지게 되는 주검사가 이제 최철기에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둘이 어떻게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 이동석이라는 배우 범인 그러니까 배우라고 말하는 이 범인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서 영화가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줄거리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 기억도 많이 나오고 막 되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해동건설에 누구 이러면서 그냥 그럼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해동건설에 김회장 그럼 김회장 얼굴이 딱 이렇게 나오고 장석구 이러면 유해진 씨 얼굴이 딱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CG 처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긴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이해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일단 그 제이님께서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연쇄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인데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 가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뭐 저기 청와대에서 무능력하다고 그러고 여론은 들끓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검거해야 되는데 일종의 아이디어를 낸 게 여기서 누군가요? 천우진 씨가 맡은 강국장이 아이디어를 낸 게 배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참 재수없게 황정민 씨가 맡은 최반장이 이제 선택되었는데 제이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경찰대 출신이 아니고 굉장히 검거율도 높고 강직한 경찰이죠. 초반에는 굉장히 강직한 경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경찰이한테 일종의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너희가 뭐 승진을 갖다 보장해주고 너희 팀이나 이런 것들 이끌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주검사 유승범 씨가 맡은 그 양아치 주검사와의 어떤 대립 속에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황준민 씨 맡은 최반장이 파멸로 가는 파국으로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파멸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뭐 이 영화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냥 스포일러 결말을 바닥에 터뜨리자면 황정민 씨가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이제 살해당하죠. 그런데 그것도 살해당하는 게 자신이 가족같이 여겼던 팀원들이 살해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마블리 마동석 씨가 나오는데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 실수로 그만 뭐 살해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그 스폰서였던 그 유해진 씨 그 또 청부살인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덮기 위해서 마동석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 그 현장을 마치 비리 경찰이 유해진 씨와 얽힌 그런 사건 와중에 죽었다는 걸로 이제 현장을 갖다 이렇게 수습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그 옆에서 이제 그 조폭 똘마니가 그걸 찍어요. 근데 그 영상이 하필이면 자기 팀원들한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팀원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 비리 경찰로 막 마블리를 몰아가고 결국엔 이제 죽음으로 이제 기결됐으니까 일종의 또 청보 살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야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범인으로 배우로 내세웠던 이동석 씨가 실제로 진짜 범인 가해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냥 원래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갔으면. 그냥 진짜 뭐 대통령까지 주목하는 사건에서 최철기 반장이 이 사건에 검거하고 막 되게 그냥 잘 마무리됐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황정민이 스스로가 꼰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좀 허무하면서도 뭔가 권력에 대해서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승진하고 나서도 약간 씁쓸한 모습의 황정민 이런 게 나오면서 약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영화가 참 재미난 게 보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영화 보신 청취자나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는 굉장히 선명해요. 그 아까 저희가 잠깐 방송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이 각본이 박훈정 그 감독이자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참여했는데 박훈정 감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신세계나 악마를 보았다 같은 시나리오 겸 그 다음에 감독을 했어요. 저는 이게 이 영화의 성공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시나리오가 워낙 잘 쓰여져 있고 그게 현실 내지는 세태를 잘 반영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좀 살아있어요. 아까 이제 주연인 황정민 씨나 유순범 씨, 유해진 씨 또 여기서 유해진 씨가 참 인상적인 조폭 출신의
해동건설 이제 대표로 나오거든요. 이런 캐릭터가 잘 살아있고 그 조연? 아까 뭐 마동석 씨를 비롯한 좀 친숙한 이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 등장하는 또 아까 범인의 아내 역할로 나오는 누구죠? 전미도 씨 아닌가? 이미도 씨. 이미도 씨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이 굉장히 조연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재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약 보신다면 좀 내가 왜 각인이 되어 있을까? 인상적인 장면은 없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야기는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굳이 버리지 않았을 이런 연극 무대에서 황정민 씨가 재수 없게 얽히고 이제 파멸하게 가는 얘기인데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와 이야기, 캐릭터와 이야기 그런 게 이제 이 영화 성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이님도 인상 깊은 장면은 없으셨나요? 뭔가 딱 걸어가지고 오 되게 이 정도 오고 약간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니면 뭐 연출이 뛰어나가지고 어 이런 장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지라는 것도 딱히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 영화 평 막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았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 이야기는 극적이지만 영화 연출이나 기법 자체는 되게 다큐멘터리 같았다라고 해서 막 찾아봤는데 류승환 감독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 찍다 보니 다큐처럼 찍게 됐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한 게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까 사건의 출발부터 뭐 가령 매돌 며칠 몇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갖다가 보여줘요. 그다음에 인물도 보면서 그 인물을 갖다 설명해 주거든요. 아마 그런 장치 때문에 지금 다큐멘터리 같다라는 그런 효과를 불러온 것 같아요. 그런 사건 시간을 강조하는데 영화의 흐름 같은 거는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공간이나 시간성을 조금 파괴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배우가 뭐 연기자 분이 뭐 지금 걔 누구 뭐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진짜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장면도 그렇고 뭐 황정민 씨가 마동석 씨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답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컷이 한번 바뀌고 다른 장소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그냥 영화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진짜 실제로 리얼타임을 생각하면 조금 어긋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그게 좀 특이했었어요. 왜냐면 사건의 시간 같은 것도 연, 월, 일, 시, 시까지 분까지 남았나? 아무튼 되게 네, 그거를 강조하면서 사건 일지를 마치 쓰는 듯이 시간을 강조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 영화상의 실제 리얼타임과는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보신 분들이거나 영화를 볼 분들은 굉장히 이야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이미지로서는 이 영화가 각인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대사죠. 아까 뭐 주검사에 호의가 반복되면 걸릴 줄 안다는 이게 영화 초반에 나오거든요. 이게 중간이나 말미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저는 이 대사 임팩트 없어서 놀랐어. 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저도 그렇게 없어. 생각했어요. 중간에 없어서. 굉장히 중대한 어떤 시점이나 아니면 사건의 국면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뭐 흘러가는 장면처럼 나와. 그냥 이제 검사실에서 이 주검사가 주향이라는 이제 검사가 그 이제 검찰 직원한테 시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무관님 그렇죠. 경찰의 그 지금 황정민 씨가 맡은 최철기 방장 한번 조사해 봐라. 했더니 계속 그 껄끄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이렇게 뭐 토를 다니까 이제 그 중검사가 이렇게 뱉는 거거든요. 왜냐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뭐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수사 지휘를 갖다가 검찰이 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뭐 상급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사도 호의가 반복되면 그냥 경찰을 배려한다 하는데 마치 그게 자신들의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런 게 좀 내포되어 있는 대사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캐릭터와 이런 대사,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속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좀 몰입하게 되더라고. 이게 또 게다가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2시간 정도 돼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저는 1시간 반 정도 아닌가? 9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러닝타임 2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속도가 빠르니까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면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류승환 감독 보면 다 러닝타임이 짧은 편은 아닌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 못 봐서 보고 싶어가지고 류승환 감독 찾아보려고 주먹이 운다? 그것도 찾아봤는데 그것도 132분? 뭐 이 정도더라고요. 굉장히 기네요, 그 영화. 네, 근데 그 영화도 굉장히 단순한데도 그렇게 길어서 아, 류승환 감독이 말이 많은 감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유승환 감독이 이렇게 그 필모그래프들을 보면은 영화가 그렇게 뭐랄까 그 주제가 가벼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뭐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부담거래도 다찌마을이 아 다찌마을이는 좀 초창기 아닌가요? 알아요. 장군대요. 가볍지는 않아요. 영화가 여기서 펼쳐 보이는 세계가 굉장히 좀 무거운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좀 그거를 그렇게 좀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긴 능력이죠. 요즘에 물론 뭐 군함도 이러저러한 이제 역사 인식, 뭐 왜곡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좀 좋은 평가가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 영화는 그 부당거래 같은 경우는 좀 유승환 감독의 필모그래프에서 꼭 봐야 될 영화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류승환 감독 생각하면 맨날 액션이 너무 과잉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서 그게 되게 피곤했거든요. 액션 키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액션이 어땠는지 좀 궁금했어요. 액션이 많이 나오나요? 액션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근데 인상 깊은 거 있어요. 마동석 씨랑 그 최철민, 그러니까 황정민 반장이랑 그러니까 학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영화 말미예요. 말미. 그 거의 그게 액션에 유일한 액션이에요. 액션인데 조금 재밌는 게 당연히 저는 최철기 반장이라 그 마동석 씨가 연기한 마데오랑 되게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되게 압도적으로 마동석 씨가 너무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장면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서 봐서 그런가 극장에서 봤으면 어쩔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동석의 이미지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황정민이 덤벼봤자 마동석을 못 이겨. 약간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기다 웃기다 하는데 갑자기 마데오,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 웃은 게 되게 민망하죠. 네, 그 영화 속에서 제가 보면은 마동석 씨가 굉장히 몸이 이렇게 요즘에 보는 그 마동석 씨의 이렇게 펌핑한 몸이 아니고요. 맞아, 맞아. 조금 슬림해요. 많이 살을 뺐어요. 조금 슬림해요. 제가 듣기로도 마동석 씨가 이 영화에 출연했을 때 일부러 그 좀 우락부락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마치 그 이 격투기 선수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현실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뺐다고 하더라고요. 슬림하게. 그래서 좀 이미지가 그냥 평범한 뭐 사람인데 약간 몸이 좋은 사람 정도예요. 그 너무 압도적으로 힘이 세가지고 약간 그거 같아. 대형견한테 말티즈가 아, 근데 약간 황정민도 중형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격투기 씬에서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이님께서는 굉장히 그 마동석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각인된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부산행이나 이런 데서 보면 혼자서 막 좀비 막 물리치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 영화가 오히려 사후적으로 부당거래에서 그 이미지를 형성했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마동석 씨의 비중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도 이제 캐릭터 얘기를 했는데 그 오프닝에서는 그 주인공으로서 네 명의 인물을 열 거예요. 황정민, 유승범, 유해진, 그리고 천호진. 이제 강국장 역할을 맡은 천호진인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천호진 씨보다 더 비중 있게 나오는 배우는 마동석 씨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조연으로 이렇게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다 우리 이제 마블리 얘기를 마블리 얘기를 근데 천호진 씨가 그 주먹이 운다 거기서도 나오는데 비중 되게 적거든요. 근데 크레딧에서 되게 위에 계세요.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좋아하시나 봐요? 닮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되게 닮았어요. 본인이랑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짜증나네 뭔가. 근데 닮았어. 강아지상에. 좀 닮은 이미지 같긴 해요. 왜냐면 최근에 제 군함도 관련해서 인터뷰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근데 정면으로 찍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유승환 감독이 이제 나이 들어가잖아요. 50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50 안팎일 것 같은데, 그 주름, 얼굴에 그 특히 이제 눈가 주름이 좀 닮았다는 인상이 있더라고요. 약간 자신의, 페르소나. 천우진 씨를 쓰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진정한 가족은 유승범 씨를 쓴다.
그래서 저는 부당거래 얘기하고 싶으면서 들었던 게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분명히 부당하다라고 대놓고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황정민 씨가 파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름의 그래도 정의 구현을 유승환이 시도를 하면서 이게 부당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의의 문제가 결국 검찰, 경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법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요. 이 영화가 개봉된 게 2010년도니까 그 당시에는 정권도 지금 누군가요? 이제 저 우리 이명박 정권이었고 그때는 한창 그 정의라는 게 사회적인 화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개봉했으면 어떨까? 저는 좀 반응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속에서 보면은 겉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일종의 뭐 힘겨루기 옥신각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된 게 또 있어요. 이제 미디어 신문이 이제 그 기자가 또 이렇게 등장하죠. 아까 이제 조윤으로 나오는 또 누구였는지 좀 오정세 씨. 예, 오정세 씨가 나오거든요. 기자로 신문 기자로 나와요. 되게 찐이라게 나와요. 오정세 씨도 어디서 나 찐이라게 나와요. 정말 찐이래. 신문 기자로 나오는데 이게 다 공모관계예요. 서로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부당거래.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 뭐 그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얼마나 정당한가. 뭐 권력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 기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정당성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있는가. 게다가 이제 저희 요즘에 좀 여담이긴 한데 저 저희도 뭐 책도 좀 있잖아요. 뭐 데리다 뭐 이런 법의 힘을 이제 연상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줄거리 얘기나 결말 얘기를 들었을 때 사건도 원래 해결될 수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거고 또 황정민이라는 주인공이 파멸하고 하는데 그게 부당거래라는 이름으로 아무튼 포장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듯한 상상적 해결을 하면서 얘기가 끝이 났는데 그 아까 말했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반복된다 걸린 줄 안다라는 그런 명대사는 오히려 그렇게 착하게 살면 바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느라고 하면 그냥 바보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여서 이 영화가 나중에 하는 상상적 해결이랑 되게 반대되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대사로 그냥 지나가는 말 명대사가 될 수 있었던 게 사람들이 이 말에 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결말이 아니라 이게 현실에 맞닿아 있는 거고 이제 또 정의 구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회였지만 정의를 구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바보가 되지 않을 거야.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라서 결말이랑 이 명대사랑 대치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네요. 결말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 뭐, 가령 뭐, 주양 검사나 뭐, 최철기 방장이나, 특히 이제 다 그 응징을 받긴 받는 것 같아요. 가령 뭐, 황정민 씨가 맡은 최 반장은 팀장으로 승진하자마자 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시퀀스를 차지하는 인물은 주검사거든요. 그쵸. 그 스폰서와의 관계가 이제 폭로가 되면서 기자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검찰청에 수사받으러 가면서 복도에서 자기 장인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제 영화 끝나요. 그런데 좀 모르겠어요. 자, 이 영화 속에서 부당거래하는 그 두 세력은 검찰과 경찰인데 상대적으로 그 검찰 검사인 좀 주검사는 좀 응징이 안 됐다는 느낌이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되게,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 뭔가 자신의 스폰인 아니지만 아무튼 정말 혈연으로 맺혀진 관계인 혈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가족인 장인어른이 엄청 서포트하는 듯한 느낌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지금 아마 마약 연예인 마약 이제 사건을 터뜨릴 거라고 미디어가 예. 잘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아, 죄송하다고 이제 그 중검사가 이렇게 얼굴 조아리니까 아 이제 아버지 너 될 사람이 이제 그 아내가 임신을 하거든요. 자신감을 가져야죠. 어깨 떡떡이 펴!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해피엔딩, 주검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원래 계속
두 사람만 주인공과 그 주검사랑 최철기 반장만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생기는 거예요 주검사가. 그러니까 뭐 마동석의 자식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뭐 그 범인 배우이자 범인인 그 이동석 씨의 자식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가족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최철기 반장은 결혼도 안 했고 뭐 주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아직 안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대사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가족이 상인가 복인가 뭐 자식이 뭔가 이 사회를 굴러가는 굴러가게 만드는 힘인가 원동력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해가지고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최철기 반장 최 반장이 비극적인 죽음을 갖다 맞는데 일조하는 게 자신이 가족같이 여기던 그 팀원들이거든요. 물론 그 최철기 반장이 우리의 마블리를 갖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 현장을 처리하는 과정을 갖다가 전후 맥락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팀원들이 일종의 뭐 청부살인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연기 내지는 부당거래를 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최 반장이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영화의 이제 초입에 보면은 경찰대에서 계속 승진에 밀리고 그러면서 그 천호진이 맡은 강국장 계속 그러거든요. 너희 팀원들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거래를 갖다가 이렇게 몰아가요. 손을 잡도록. 본인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또 누이, 또 매제가 하필이면 그 장석훈 역할을 맡은 유해진 그 해동건설 그 사장한테 돈을 받거든요. 한 1억 정도로. 일부러 찔러준 거지. 왜냐면 얘 자꾸 최 반장이 자기네 회사 조사를 들어오니까 얘를 갖다 좀 올가매려고 돈을 받아요. 근데 강직한 이제 경찰로 나왔는데 이러저나 상황이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 좀 궁지로 몰아가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주검사나 뭐 최 반장이나 그렇게 이제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기고 내지는 자식 같은 그 대체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외에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죠. 오히려 주검사는 그냥 글쎄 뭐 자식이 생겼다고 하는데 오히려 개인의 영달? 좀 양아치로 보이고요. 양아치로 보이고 뭐 최 반장이 가장 좀 뭐 안타까운 인물로 나오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파라고 하면 아버지와 막 아들 막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막 절절한 막 일들을 하고 약간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기속되는 느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막 발버둥 쳤는데 뭐라고 하죠? 심파로 기속되지 않게 해서 발버둥 쳤는데 이 사람은 그냥 결국엔 죽고 그리고 주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대로 입구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파를 극복하려다가 다시 그냥 그 안으로 맴돌게 돼버리는 그런 건 아니겠죠? 한국 영화판을 비판하는 그런 건 왜냐면 그 생각이 왜 들어가냐면 군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영화를 만든 이유가 저는 류승환 감독이 심파를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논란되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좀 뭔가 한국 영화 보통에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클리셰들에 벗어나고자 하다가 잘못 발을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왠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저 혼자의 생각을 근데 부당거래는 아까 지금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상상적 해결이든 상징적 해결이든 그게 왜 최철민 아까 최반장 최팀장으로 끝나거든요. 이제 승진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응징 아니 응징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주검사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가혹하죠. 그에 비해서 아까 언론 내지는 그 미디어는 여기에 부당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서포팅을 하는데 응징을 안 받아요. 그런 것도 저는 좀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당거래니까 표면상으로는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그 일종의 뭐 기싸움 내지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작 이 주변부를 맴돌고 있는 미디어는 전혀 어떤 응징이나 내지는 거기에 천안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불만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게 누군가의 어떤 파국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 영화가
그 인기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 이제 그 성범죄자로 조금 추정됐던 이동석이라는 인물도 정말 그것도 이해죠. 원래는 이 사람도 굉장히 부당하게 공권력의 희생자인 듯 하다가 희생자가 아니라 진정한 범인이었어. 좀 이게 좋은 굉장히 이 이야기 속에서 좀,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이동석 씨를 표현하는 방법에 약간 좀 불쾌감을 느꼈던 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원래도 성범죄자였는데 다시 뭐 팔찌 같은 거, 전자팔찌 같은 거 끼고 아마 사회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약간 낙인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아닌 줄 알았지? 근데 맞잖아. 약간 이 느낌이 나가지고 좀, 이 사람을 표현하는 게 조금 불쾌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성범죄자한테 동정심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똑같이 부당하고 세상은 더러운 거야 라고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이동석만으로도 조금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역할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지금 여론님 지적도 맞아요. 좀 캐릭터가 살아있긴 한데 이 캐릭터가 속해 있는 집단을 너무 전형화해서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경찰은 저런 모습이야. 검찰은 저런 모습이야. 범죄자는 저런 모습이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제 가난하고 이런 조건에서 자신의 아내는 지금 뭐좀 장애인으로 나오거든요. 장애인으로 나오고 자신이 억눌린 성적인 욕구를 갖다가 나이 어린 어떤 여성 이게 이제 풀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이 영화 속에서 캐릭터가 살아 있긴 한데 너무 정형화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재현하는가 아닌가라는 이제 좀 비판 있을 수 있어요. 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피의자를 그렇게 가난한 형태로 그리면서 그냥 반복되는 문제로 사용한 건 되게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유승환 감독의 이제 베테랑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누군가 이제 재벌 2세 뭐 유아인. 유아인 씨의 그런 이미지도 되게 전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한창 그 우리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갑질 많이 논란이잖아요. 그 흔히 대기업 총수 내지는 기업의 회장이니 대표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좀 고착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캐릭터도 뻔한데 그냥 유아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했고, 맞아. 약간 유아인 씨를 생각하면 약간 사람들이 건들건들한 이미지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딱 완전 결합돼가지고 캐릭터가 살아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가족관계를 중시한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주먹이 온다 같은 경우에도 가족관계가 진짜 중요해서 저는 그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서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류승환 씨랑 최민식 씨가 나와서 저는 그 둘의 버디무비처럼 약간 그런 성장기인 줄 알았는데 둘이 전혀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다른 얘기더라고요. 다른 서로의 그냥 가족 얘기로 하고 마지막에 그냥 서로 그 링에서 대결 상대로 만나서 이렇게 결전하면서 끝나는 진짜? 얘기인 진짜? 거예요. 저는 상상 이상이다. 봤는데도 잊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구나. 그냥 완전 가족 드라마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 베테랑 같은 경우에도 황정민이라는 그 형사한테 중요한 게 가족 맞아, 맞아, 얘기잖아요. 그 맞아, 맞아. 아내, 와이프가 엄청 걸크러쉬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화제됐고 정웅인도 또 아들 그 피해자를 맞아, 위해서 막 맞아, 그런 맞아. 거였고 베를린에서도 인상 깊었던 게 거기서 하정우랑 전지현 씨 부부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정우가 전지현을 막 의심하다가 그게 풀게 되는 게 전지현이 내 아이를 임신했었어? 약간 이렇게 아이 때문에 막 이렇게 일이 갑자기 하정우가 정의감에 붙어서 일을 막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약간 루스만이 가족관계 그런 연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뭐 유승환 감독과 뭐 유승범 그 배우의 이제 가족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어릴 때부터 뭐 그런 경험이 있겠죠. 이제 성장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그 가족을 뭐 지키려는 이런 내면에 무의식이 이렇게 투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게다가 부당거래 같은 경우도 뭐 각본은 박훈정 그 감독 내지는 이제 작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여기 뭐 각본 시나리오에 이름을 또 올리는 사람은 또 유승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이렇게 또 다시 고쳐 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이번에 군함도도 시나리오 참여하지 않았나요? 유승환 감독 본인이?
그랬을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기 색깔이 좀 시나리오 안에서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이질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1인 가구도 많고 가족의 해체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갑자기 가족이라니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각자 도생인데 마치 이 영화 속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부당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자식이라고 부르건 이 뭐 한국이라고 부르건 사회라고 부르건 제도라고 부르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좀 패배감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쾌함은 없어요. 제가 볼 때 항상 저는 좀 불만이었던 게 뭐 베테랑 갑자기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베테랑도 굉장히 판타지스럽잖아요. 마지막 그 명동에서의 그 유아인과 황정민의 그 격투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마블리 등장하네요. 무슨 어디죠? 아트박스 이제 사장님으로 이제 등장해서 이렇게 한번 지적질하고 가는 것. 그런 것들이 그냥 전형적인 상징적 해결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아무리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했어도 유대감이 떨어져서 또 가족 그 클리셰는 어느 영화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건 절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거라도 없으면 영화가 안 굴러가. 우리 눕방 하는 거 진짜 사회가 굴러가는 힘이에요. 진짜 맞아요. 자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영화에서 대립각으로 나온 황정민 씨랑 류승범 씨의 만남이 되게 영화 내에서 늦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어떻게 주인공을 소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상에서 30분 만에, 그러니까 영화가 거의 2시간인데 30분 정도에 처음으로 통화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관계를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 주먹이 운다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각개전투 하다가 30분 만에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만에 진짜 처음으로 이동석 사건 취조실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히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았을 때 이 사람이 투탑 주연이고 뭔가 대결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이 영화를 보니까 당연히 빨리 만나가지고 심지어 이 영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만나가지고 둘이 막 투닥거리면서 그런 장면을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둘이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되게 그래서 주먹이 온다도 약간 저는 아직 안 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연출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황정민이나 유승범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이제 합쳐져서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독특하기도 해요. 서로의 존재를 갖다가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좀 대립하듯 하다가 아까 그 호의가 반복되면 걸릴 줄 안다는 그 대사마냥 그 황정민이 맡은 채반장이 이제 심지어는 이 주 술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옷을 활딱 벗고 팬티만 입고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약점을 잡은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 경찰인 이제 채반장도 우리 주검사가 그 스폰서와 그 회장이거든요. 그 스폰서와 이제 그 골프 회동 이런 것들을 동영상이니 사진이니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주검사도 주프로께서도 채반장이 그 유해진 씨랑 장석구 그 대표랑 그 통화를 대포폰으로 굉장히 주고받는 그 통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의 약점은 건드리지 말자 이런 것도 부당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화 속에서. 완전 네거티브 전략이야. 예. 이때부터 각자가 약점을 블라인드 사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건드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묘한 긴장이 있어요. 그 권력 관계 속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정민이 너무나 그 자신의 비리가 밝혀질 게 두려운 나머지 팬티만 입고 그 술자리 요정 같은 데에서 무릎 꿇고서 빌은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인상적인 장면이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점인 거잖아요. 그런 설정 자체가 진짜 미디어, 언론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강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약점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사진, 동영상, 뭐 이렇게 통화 내역이라고 하니까 더 그게 두드러지는 것 같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기록인 것 같아요. 늘 증거물을 늘 누군가 가지고 있어. 몰랐는데. 되게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보면 아까 그 깡패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 많이를 대비해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는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물리고 물려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지. 한쪽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제거하고 치려고 해도 자신이 가진 그런 것들 치부가 드러날까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네. 그러니까 이 전체 영화에서 보면 선한 자는 없어요. 다 악해.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아까 그 채반장을 처단하는 그 팀원들도 아마 그 어디 오락실인가요? 오락실 단속하다가 이제 돈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채반장도 그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당한 그 어, 천우진이 막은 강국장의 제안을 또 받아들이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가족 같은 팀원을 위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가족에 의해서 처단돼. 약간 사마귀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마귀 그렇잖아요. 사마귀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사마귀 이제 자식들 사마귀 이제 어머니를 잡아먹는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아까 가족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 가족이 자식이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잡아먹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 나는 가족 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자식이 또 이, 어, 아버지를 잡아먹어. 어, 그래서 좀 섬뜩하다는 느낌도 있죠. 일말에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은. 아,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게 없다고 해야 되나? 내적 긴장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정민이 살인을 그러니까 마동석 씨 아 그땐 이쁘나? 뭐 자기가 잘 부당한 거래를 할 때 뭔가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고민 없이 그냥 밀고 나가고 뭐 주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유해진 씨도 그렇고 너무 다들 로봇 같다고 해야 되나? 감정에 있어서? 완전 신체주의. 그러니까 캐릭터의 정형화라는 게 그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인물들이 어, 여기 등장하는 이제 가장 큰 주인공 두 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 집단의 일원들의 그 모습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내적 긴장이라는 게 어, 없어요. 다 평면적 인물이죠. 입체적 인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평면적 인물인 것 같아요. 약간의 변화가 있는 인물이 그 황정민 씨가 맡은 그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되게 강직한 경찰에서 경찰인지 범죄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오히려 이제 범죄자에 더 가깝죠. 어, 그렇게 가는 것들이 좀 입체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 대부분 이 인물들이 별반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성공했다면 아까도 이제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지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갖다 봤거나 보실 어, 분들이라면 이야기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는 그냥 그 입체적이지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이 영화는 딱 보게 되면 어.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진짜 제이님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그런 현재 정치 드라마, 검찰 드라마의 클리셰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이렇게 평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변주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느낌도 있고 막 미디어나 언론 나오는 것도 작년에 올해? 겨울에 흥행한 그 더킹 그것도 완전 비슷한 진점이잖아요. 그렇게 다 약간씩 변주되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뭐 장르물이라는 게 그런 전형성 안에서 그 차이를 내는 건데 어, 뭐 이 영화는 그런 장르에 아주 충실했다기 보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아주 벗어나 있다고도 하기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약간 한국에서 이런 장르를 류승환이 이렇게 경고히 만든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류승환은 항상 장르를 약간 변주시키면서 자기 장르를 만드는 거의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이게 점점 변하면서 지금 이렇게 부담도까지 펼쳐진 상황인데 이 부담거리까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 뭐 위키나 이런 거 찾아보시게 되면요, 뭐 시나리오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 어, 사람 중에 한 해가 주진우 기자래요. 이런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언론의 그런 생리를 갖다가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 정말 그럴 것 같다. 어, 검찰은 정말 개차반일 것 같고, 경찰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찰대와 비경찰대 사이에서 오는 이런 갈등, 승진과 관련해서 뭐 이런 게 정말 뭐 있겠죠. 제가 듣기에도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기자만 개입해서 피해자 얘기는 잘 모르는 맞아. 거 아닐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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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보다 잘 모르는 그런 거 보다 기자만 받은 듯이 맞아, 맞아, 맞아. 위에 있는 맞아, 사람들의 맞아, 맞아, 얘기만 맞아, 맞아. 받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블라인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영화상에서 장면에 이렇게 빛가림막으로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황정민 씨가 그 블라인드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딱 일자 이렇게 짜잔짜잔 이렇게 하는 얼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 블라인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큰 역할을 하는 게 뭐 거기에 이렇게 비춰진 황정민의 모습이 몇 번 나오고 그리고 막 주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위기의 순간에 막 그 블라인드를 다 내리죠. 탁 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그래도 숨을 수 있는 막 같은 게 있는 게 주검사라면 황정민은 약간 조금 위험한 그러니까 위태로운 관계 그런데 빛에 항상 노출돼 있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우병우 그거 하면서 그 막 우병우 웃는 모습 이렇게 검찰에서 딱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 그게 논란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조사할 때 블라인드 다 내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조사라고 해야 되나? 자료조사? 일정은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이런 상징성 같은 거를 조금 그 검찰 내부에서 조금 밀착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을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약간. 근데 정말 요즘에 제가 뭐 TVN에서 막을 내리긴 했는데 비밀의 숨이라고 검찰 내에 이제 이런 이야기 중에 그 한 명의 캐릭터 검사가 나오는데 이 검사도 좀 주검사 비슷한 캐릭터예요. 어떠냐면 뭐 향응을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득을 부여하는. 근데 그 검사가 항상 전화를 받을 때 보면은요, 자기 검사실에 들어가서 블라인드를 다 내려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유승범이 맡은 주검사 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밀이 많다는 거고 비밀이라는 것은 숨기고 싶은 비밀은 뭐겠어요? 자신의 비리겠지. 그러니까 이걸 다 내리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지금 제이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그 우리의 영상해부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뭐 이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나올 때 특히 검찰이죠. 한번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좀 재미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 영화가 주 무대는 종로 이쪽인 건가요? 아니요. 특별히 이제 공간에 대한 그 공간 뭐 장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색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많이 그런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굳이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검찰 내에서의 풍경, 경찰 내에서의 풍경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아까 얘기했던 경찰 내에서 팀장실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 팀원들이 있는 뭐 1팀, 2팀, 3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찰대와 뭐 비경찰대 이렇게 공간이 좀 파티션 정도로 나눠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보여지죠. 이 영화가 공간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더 다른 영화의 클리셰처럼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면 그것도 적절한 지적이야. 정당한 지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뭐 장소라는 게 더 공간이라는 게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특수한 어떤 질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지금의 다른 영화나 검찰이나 경찰을 다루는 그런 작품에서 그 공간이 그대로 대입한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는 조금씩 이렇게 변주돼서 어디 지역, 어디시 재개발 약간 이렇게 맞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좀 특수성을 좀 강조하는 가령 뭐 용산 경찰서, 안산, 어디지 아무튼 가상의 도시긴 하지만. 예. 나름 리스만 감독이 빅픽처를 자기 많이 오마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줄거리만 들었을 땐 전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물 관계를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이 영화가 어떤 느낌일지 이제 예상은 가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지 않은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이 영화를 좀 이해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이 영화를 본척해야 될지 꼭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각자 판단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안 봐도 돼요. 잔인하지만 안 봐도 됩니다. 왜냐면 너무 이런 영화 많아가지고 굳이 뭐 너무 재미없게 뭐 또 봐. 아무리 클래식이어도 별로 요즘엔 저한테 가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잔인하게도. 너무 이런 영화 너무 많아가지고 재미없어. 그렇죠. 너무나 이제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당시에는 아까 270만 정도 손익분 기장 넘어갈 정도의 흥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새롭지는 않는 영화긴 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구남도 요즘에 유승환 감독이 아마 벌써 한 이 영화가 흥행 스코어가 한 500만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마 이 방송을 들을 때쯤이면 조금 더 올라갔겠죠.
저는 오히려 군함도는 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차라리 유승환 감독이 필모그래피에서 부당권에는 좀 봐야 될 영화로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승환 감독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니까 베테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당거래 정도의 이런 장르물 아닐까라는 아니에요. 하지마 아, 그러냐가 누가 만들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이 뭐 아까 뭐 베테랑이나 뭐 군함도처럼 뭐 굉장히 빅히트하는 영화를 만들 만한 제작 내지는 이런 감독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대를 잘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대를 이 시대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뭐 군함도도 그런 기획물이긴 한데 역사적인 그런 기획 내지는 제작물은 좀 재능이 없으신 것 같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좀 잘 살리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저는. 저는 아직까지도 또 두 분의 의견이 갈리셔가지고 해야 될지 번쩍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수환 감독의 다음 작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베를린 2도 원래 제작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기의 주 무기 액션으로 돌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휴가철에 무슨 영화를 봐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꼭 영화관 극장에 가서 지금 상영하는 영화를 보지 않아도 좋으니 지금 저희가 영상 해보 시간에 다루는 과거의 영화들 꼭 봐야만 하는 한국 영화들 외국 영화들 애니메이션들 이렇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휴가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